우리나라 일반적으로 그 과학 문화, 그러니까 과학을 교양으로 즐기는 게 굉장히 약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제가 이 카오스 재단 1년 반년쯤 하면서 과학을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 과학을 업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 일반 사람들이 뭐 이 사회인도 있고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과학의 이 강의를 즐겨하고 굉장히 수준 높은 질문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의 과학 문화의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카오스 재단이 이런 일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그 노력이 앞으로 100년 정도 계속됐으면 해요. 이런 노력이 사실은 뭐 과학뿐만 아니라 곳곳에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많이 있는데 제가 보면. 근데 그것이 10년 가기가 어렵고 20년 가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거를 굉장히 50년, 100년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지속성이 있는 그런 저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에 일부가 됐다는 거는 굉장히 자랑스럽고요. 이 과학을 좀 대중화하는 데 있어서 과학위원님들이 방점을 찍는다면, 대중화는 그래도 독자들이나 아니면은 시청자들, 그 다음에 과학을 하고 싶어 하는 많은 젊은 사람들의 심리를 알아야 될 것 같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되게 대중심리라고 할까, 이런 것들은 제가 인풋을 해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얼마나 했는지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뭐 그런 면에서 보면 이 과학의 대중화 또는 뭐 전문화라고 하는 것은 자연과학자, 공학자일 뿐만이 아니고 인문사회과학자들의 작업이 결합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협업이 필요하고 그런 내가 역할을 좀 담당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과학위원은 이제 강연 기획하고 뭐 전체적으로 운영 방향을 결정하고 하는 건데, 이렇게 카오스 재단 6개월간 강연 시리즈를 통해서 사실 제가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과학자들도 자기 분야 이외에는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카오스가 무대 위에서 깨어나는 지식인데, 사실 무대에는 연사하고 연사가 준비한 영상만 있지만 사실은 그게 생명을 불어넣어서 지식을 깨우는 주체는 저는 관객이라고 봅니다. 청중들이 그게 어떻게 호흡하고 어떤 질문을 해서 그 지식을 산지식으로 만드느냐, 이제 그런 면에서 저는 과학위원으로서 사실 어떻게 이제 청중들, 소위 그 지식을 정말로 원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누어 가져야 될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들을 세상 깨닫게 됐습니다. 굉장히 감사드려요. 사실 그 오늘 강연 준비하면서도 제가 느꼈는데, 이건 제가 너무 신나고 재밌어 하는 거지만 일반 대중이 과연 이걸 얼마나 그 재밌어 할까, 혹시 그 따분해 하진 않을까, 그런 게 있는데, 카오스재단에서 이제 의도하는 거는 사실 과학을 즐길 수 있는 문화를 만들자는 건데, 사실 제가 오래전서부터 꿈꿔왔던 일이고 하고, 그 나이가 더 들면 더 열심히 그런 걸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요. 제가 받은 게 많으니까 돌려준 한 방법으로 최초로 카오스재단에서 이거를 시작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사실은 감사한 마음이 훨씬 더 크고, 앞으로 더 많이 번성해서 우리 사회와 그 다음에 아시아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과학 나눔 그런 재단이 됐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중 강연을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 많이 하게 됐는데, 사실 반응은 다 좋습니다. 사실 과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과학에 대한 얘기를 해주면 정말로 좋아하는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반응도 좋고, 그리고 제가 어려운 강의를 싫어하기 때문에, 제가 어려운 걸 잘 모르기도 하지만, 그래서 쉬운 강의를 전달했을 때 사람들이 아 하고 깨닫고 나중에 웃으면서 나갔을 때가 가장 보람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대중 강연을 잘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뭐 처음부터 이렇게 잘했던 건 아닌 건 거고, 예전에 되게 내성적인 성격이었는데 이렇게 된 건 결국 연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드립도 치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재미난 에피소드도 많아지면서 점점 자연스러워졌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눈높이를 되게 잘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우스 강연도 마찬가지라서 어느 분들이 들어오실 건지도 생각을 하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흥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미리 짜서 연습을 하면 좋은 강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일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라 뭐 생각이 되지만 지금 여기에 참여하신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재단의 스태프들이 일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 그런 어려움들을 다 해치고 아까 질문하셨던 10년 후에 카오스 재단의 모습, 그러니까 과학과 문화와 예술 사이에서 무언가 새로운 문화를 꽃피게 만드는, 그리고 더군다나 이 과학과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과학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훨씬 더 이성적이고 그 다음에 합리적인 판단들을 해나가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구 사회에서는 200년, 300년 전부터 근대 과학에 태동하는 시기 때부터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호기심,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자연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호기심으로 사람들이 과학을 이해했다면 한국에서는 그런 호기심에 기반한 과학은 아직까지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은 우리 입시에서 도구 과목으로 인식이 돼서 그래서 과학 본연의 모습을 우리가 국민들이 이해하고 지식인들이 즐겨하고 하는 그런 문화를 아직 만들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카오스 재단을 하고 있는 이 사업이야말로 과학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을 조명을 하고 그걸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좀 가르쳐주고 그다음에 첨단의 과학기술을 달리고 있는 그 과학자들로 하여금 실제 대중들하고 같이 대화하고 대중들에 다가가서 과학의 참모습을 알리는 사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카오스 재단이 이루어놓은 과학자들의 네트워크가 이미 있고 그리고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단순히 지식의 나눔 차원을 넘어서서 미래에 우리가 어떠한 과학을 해야 할 것인가, 다시 말해서 일종의 비저너리라고 하죠. 미래를 미리 보고 앞서가는, 그러니까 미래의 길을 미리 보고 제시해주는 그러한 역할까지 이제 더 나아가서 할 수 있다면 정말 한국 사회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굉장히 큰 꿈입니다. 그럼 물론 저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카오스 재단이 앞으로 그런 쪽으로 발전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은 굉장히 보람찬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는 다른 분야 뭐 실험이나 공학처럼 이렇게 막 보여줄 수 있는 게 기계를 보여준다거나 뭐 실험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런 건 못하지만 요즘은 또 수학도 굉장히 비주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또 뭐 AI 관련된 거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수학도 소재들이 많아서 그런 걸 가지고 접근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군데에서 수학 동영상 콘텐츠 같은 것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고 또 의외로 또 많은 그 민간 아마추어 수학자들이 그런 걸 또 만들어서 응모도 하고 그래요. 뭐 수학 내용도 있고 뭐 고등학교 수학 내용도 있고 대학 수학 내용도 있고 아니면 그냥 또 재밌는 약간 수학사적인 내용도 있고. 카오스 재단 처음 시작할 때 그때 이기영 회장 대표께서 그 얘기 하신 게 기억이 나요. 그 율곡 이 선생님이 얘기했던 10만 양병 그것처럼 카오스 재단을 통해서 과학을 깊게 이해하는 대중이 한 10만 정도가 이렇게 양성될 수 있으면 그게 큰 목표고 그 자부심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보면은 거의 그런 그 사이에 10년 동안 거의 그런 목표를 이루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카오스 사이언스 온라인 보니까 거의 구독자가 20만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그런 목표를 이루어낸 것 같아서 참 자랑스럽다,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저는 이제 이런 카오스가 하는 일을 국내에만 유통시키는 또는 국내에서만 혜택을 보는 그런 단계를 좀 벗어나서 국제화도 시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지금 카오스가 갖고 있는 굉장히 좋은 콘텐츠들을 그거를 뭐 영어 자막을 달든 뭐 그 가공을 해서 그 국제적으로 쓸 수 있게끔 또 그런 외국 유학생들이 쓸 수 있거나 아니면 외국 그 커뮤니티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해서 얼마든지 국제적인 그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